14대 14에서 승부가 갈렸는데, 좋은 내용의 공도 많았지만 또 아쉬운 장면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후반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2세트는 은고딘나인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초구배치는 2번, 4번, 8번. 역시 강하게. 오! 아, 이게 짧아졌군요. 정창욱 선수하고도 이제 비슷한 초구 공격이었습니다만 짧게 나갑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이죠. 굳이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회전만 잘 주고 가면 됩니다. 위험합니다. 노란 공 벗어나지 못하네요. 탄력으로 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앞공에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공의 움직임이 좀 둔탁하게 되죠. 키스가 아예 없는 공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얇게 쳐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뒤쪽으로 조금 빠졌다가 나오면서 내공 힘이 죽으면서 이런 결과가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아, 쿠션 네. 성공. 예리하네요. 은고딘나인 선수의 공격 좋았습니다. 아주 간결한 스트로크로 자, 더블 쿠션 완벽하게 쳐냈는데요. 자, 큐가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바닥 쪽에 찍어줘서 끌림을 만들어야죠. 좋은데요.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찍어치면서 정확하게 길을 만들어냈군요. 아, 키스 아주 예리하게 예. 빠졌고. 야. 옆돌리기를 응용한 네네. 종단이죠. 네. 키스의 위험을 벗어나면서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 종단샷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키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런도 12점을 기록했었는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죠. 네, 지금 지난 대회와 이번 대회 보여주는 모습, 공 하나하나 성공시킬 때 모습은 확실하게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또그 어렵지 않은 실수가 자주 나오고 굉장히 좀 약간은 소극적으로 이 경기 스타일이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심하는 면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군요. 이 선수가 이제 팀리그에서도 이제 SK렌터카에서 활약을 할 텐데 아직 이제 팀리그가 개막을 안 했잖아요. 선수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투뱅크 샷. 네. 아마 제 예상에는 팀리그를 경험하면서 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 대한민국 당구 문화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동료들이 잘해주고 있잖아요. 뭐 마민캄이 제일 먼저 와서 그렇죠. 베트남 선수 가운데서는 뭐 프로 원년 때부터 활약을 해주고 있고 펑민 또네 선수도 잘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얇게 처리하면서 돌려놨습니다. 아, 이 정확합니다. 공이 아주 자리를 잘 만들어줬네요. 2세트에서는 쭉 앞서가네요. 연속 4득점 보태면서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곳 파고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풀리는 듯한 느낌이죠? 뭐 기량은 이미 뭐 검증이 좀돼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고 또이 자신의 뜻대로 이제 플레이가 풀려가면 이 경기에 몰입을 할수 있는데 그런 면만 좀 갖춰지면 정말 또 우승 후보라고 해도 될 만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걸어치기로. 네, 아, 잘 척 맞아 쳤어요. 떨어집니다, 네. 지금. 세계 랭킹 25위까지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 팀리그 드래프트에서도 전체 1순위로 지명이 됐었던 은고딘 나인 선수입니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길게. 좋아요. 어렵게 한점 추가하는 정찬국 선수 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보다는 대회전이 더 쉽다고 판단을 했죠.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성공했어요. 2세트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정찬국 선수입니다. 자, 뒤돌리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죠. 옆돌리기 성공. 조금씩 정찬국 선수가 맞불을 놓기 시작하네요. 지금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면 뭐 이번 세트 어려워지는 거죠. 1세트 어렵게 승리하면서 먼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정찬국 선수. 하지만 2세트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 비껴치기 길게를 선택을 했어요. 자, 뒤쪽으로 조금 보냈다가 각도 좋은데요. 네, 다가갑니다. 좋습니다. 성공.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지금 손쉽게 득점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통은 스핀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구사해서 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주 간단하게 각으로 처리를 했어요. 대회전.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좁혀가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찬국 선수의 2세트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내가 친 자리 쪽으로 공이 돌아오는 공이죠. 뱅크샷 아, 멋진 정확합니다. 공입니다. 네. 야, 뱅크샷을 아주 멋지게 성공하면서 은고딘 나인 선수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주 멋지게 해결을 했어요. 네. 더블 쿠션으로 뱅크샷. 아, 이게 자로 잰 듯하게 들어가는군요. 네. 추격하니까 다시 앞서가는 은고딘 나인 선수의 멋진 뱅크샷이었습니다. 단지 도망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뭐 이번 이닝에 꼭 경기를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네. 의지가 보일 정도예요. 투뱅크 옵니다. 야, 이게 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뱅크샷 두 개로 세트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이번 2세트에만 4개의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추격의 의지를 여기서 꺾었군요. 2세트 들어와서는 이제 두 번째 시도입니다.
계속 맞아주면 분위기 바꿔보는 거죠. 네. 그렇죠. 자, 백투샷 성공했습니다. 이러면서 8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찬국 선수입니다. 오늘 백투샷 3개째 성공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정찬국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득점. 네, 좋습니다. 리버스로 마무리 시도합니다. 성공! 네. 야, 이렇게 해서 리버스 마무리. 은고딘나인 선수가 2세트는 15대9로 승리합니다. 적당한 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각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한 상황이고 1세트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대가 수비를 해놓은 공이거든요. 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주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세트에는 은고딘나인 선수가 뱅크샷 4개 성공하면서 15대 9로 승리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